안녕하세요. 마법사 최현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마법 체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하루의 시간이 두 배, 세 배 더 늘어나는 아주 시간을 왜곡하는 정말 마법의 체면이니까 그 체면을 느끼고자 한다면 한 번만 듣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이거 효과 있을 것 같아. 공부를 하시는 분들 혹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바삐 쪼개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 분들 혹은 나는 시간을 좀 더 느리게 더디게 더 많이 활용해서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은 분들이 마법 체면을 이용하시면 좋으니까요.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체면이라는 건 정말 믿고자 하는 마음이 강력할 때만 체면에 잘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체면이 뭐 걸리겠어? 혹은 체면이 되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나한테 미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있다면 체면에 걸리지 않습니다. 체면이라는 건 너무나 긍정적이고 너무나 신나고 재미난 경험이야. 나 체면에 너무나 걸리고 싶어. 체면을 경험해보고 싶어 라는 강력한 마음이 있을 때만 체면에 잘 걸릴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체면에 걸리기 위해서는 뭐 지하철에서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시끄러운 데서보다는 좀 조용하고 방 안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리지 않은 고요한 상태에서 제 목소리에 집중하고 내가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의자, 소파, 혹은 침대 위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누워서 제 목소리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지만 최면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아, 그리고 저희가 최면 특성상 중간에 중간 광고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최면이 깨질 수가 있어서 지금 넣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도와주셔야지만 저희가 최면 컨텐츠 정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이제부터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세요. 숨을 크게 폐 깊숙하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몸이 이완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계속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몸이 계속 더 이완이 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계속해서 몸이 말랑말랑해지고 부드러워져서 힘이 전부 빠져나가도록 하세요. 편안하고 차분한 느낌이 몸속에 들어오도록 하시면 됩니다.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몸 전체에 힘을 빼십시오. 발부터 이완을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발가락부터 발볼, 발바닥, 발꿈치, 그리고 발목까지 좀 편안하게 힘을 빼세요. 발이 무겁고 피곤하여 편하게 쉴 수 있게 힘을 쭉 빼세요. 그 편안함이 무릎까지 올라오게 합니다. 무릎이 아주 편안해져서 일어서자마자 넘어질 정도로 힘이 쭉쭉 빠집니다. 그 정도로 무릎이 편안해집니다. 그 편안함이 당신의 허벅지의 앞쪽과 뒤쪽 그리고 안쪽까지 올라옵니다. 그 근육들도 힘이 전부 모두 빠지고 편안해집니다. 그 편안함이 당신의 허리와 복부에까지 올라옵니다. 허리와 복근에 힘이 빠지고 축축 늘어지도록 힘을 빼시면 됩니다. 근육들이 무겁고 피곤해집니다. 당신의 코어의 모든 근육과 신경까지 그 편안함이 올라옵니다. 온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지금 의자이든 바닥이든 자신이 있는 그곳만이 유일하게 당신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걸 막아주고 있습니다. 무겁고 피곤하여 힘이 쭉 빠진 몸을 마치 자석처럼 지구의 중심으로 강하게 잡아내립니다. 그 편안함이 이번엔 가슴까지 올라옵니다. 가슴 근육에 힘을 빼고 숨을 깊이 쉴 때마다 더 편안해지도록 합니다. 그 편안함이 어깨에 올라와 팔까지 내려갑니다. 그 편안함이 팔꿈치를 지나 전염되듯 손목, 손 그리고 손가락 끝까지 퍼져나갑니다. 손과 손가락에 힘을 빼고 편안해집니다. 이제 그 편안함이 다시 목까지 위로 올라옵니다. 목의 근육에 힘이 빠지고 늘어져 마치 고무줄처럼 축축 처집니다. 말랑말랑하여 축 처져 무겁고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그 편안함이 얼굴 근육에까지 올라와 볼과 턱, 혀까지 힘이 빠집니다. 입과 코, 입술이 마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몸이 편안해졌다는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이제 그 편안함이 머릿속까지 스며들고 스며듭니다. 당신의 정신이 편안해지도록 합니다. 당신 온몸과 신경이 모두 편안해지도록 합니다. 상상의 힘을 이용하여 그 편안함을 증폭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계단 위에 서 있다고 상상을 합니다. 아래로 10개 정도의 계단이 보입니다. 이 계단은 상상의 계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잡지나 TV에서 봤거나 혹은 실제로 다녀왔던 계단일 수도 있습니다. 계단은 유리 혹은 나무 혹은 철로 만들어진 계단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계단은 당신의 머릿속, 그 상상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계단입니다. 이제 제가 아래로 10개 정도의 계단의 첫 번째서부터 그 계단을 하나하나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이제 같이 걸어 내려올 건데 10이 지금 서 있는 제일 위의 계단이고 현재 편안한 정도이며 1은 제일 아래의 계단으로 제일 깊은 상태의 편안함입니다. 제가 거기까지 가도록 도와줄 겁니다. 시작합니다. 10 크게 숨을 들이쉽니다. 숨을 내쉬면서 한 계단 내려갑니다. 계단 내려가는 게 힘들거나 불편하다면 옆에 난간을 붙잡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더 깊은 편안한 단계로 들어갑니다. 9 다시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면서 다음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피곤하고 무거워지며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8 다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면서 한 계단 더 내려갑니다. 모든 방면에서 당신은 편안해집니다. 7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면서 몸이 편안해지도록 하며 다음 계단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너무 편안합니다. 6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면서 모든 긴장과 힘이 사라지며 완벽한 편안함의 절반 지점인 5계단까지 내려갑니다. 안전하게 전보다 더 깊게 가라앉습니다. 하루의 모든 힘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5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천천히 다음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4 다시 한번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아주 무겁고 피곤하고 아주 편안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3 고요함과 평온한 느낌과 함께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다음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완벽한 편안함에 점점점 더 도달해갑니다. 2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이 편안해지게 마지막 가장 아래에 있는 계단으로 내려옵니다. 내려갑니다. 당신이 바빠서 충분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시간의 경과가 이제 놀랄 정도로 느리게 됩니다. 시간의 밀도가 대단히 짙어져 당신의 하루를 지금 두 배로도 세 배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바빠서 충분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시간의 경과가 놀랄 정도로 느리게 됩니다. 시간의 밀도가 대단히 짙어져 당신의 하루를 지금 두 배로도 세 배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갑니다. 메트로놈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에 집중하고 있으면 몹시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째깍 째깍 하는 소리가 한 번 울릴 때마다 시간이 10초 지나갑니다. 가만히 메트로놈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1시간 동안 메트로놈의 소리가
계속해서 올립니다. 시간이 10초 지날 때마다 제가 그것을 가르쳐 드립니다. 10분 지났습니다. 20분 지났습니다. 30분입니다.
50분이 됐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대단히 천천히 1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라는 시간이 몹시 긴 시간처럼 생각됩니다. 자, 이 뒤에도 지금과 똑같은 속도로 3시간이라는 시간이 천천히 지나갑니다. 메트로놈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30분 지날 때마다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당신은 회사에 와 있습니다. 아침 9시. 아침 인사를 하고 과장님이 오늘의 업무 예정을 얘기하거나 어제의 보고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조례가 끝나자마자 회의실에 모여 미팅을 합니다. 물론 당신도 그곳에 있습니다. 미팅에서는 지난주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되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 미팅까지 각자 무언가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로 합니다. 이미 당신은 머릿속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있으므로 나중에 정리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시 반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에 올 손님에게 줄 기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안정된 기분으로 당신은 천천히 기획서를 만들어 갑니다. 때때로 전화나 문의가 오기도 합니다. 당신은 하나하나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습니다. 10시가 지났습니다. 이미 벌써 첫 번째 기획서를 끝내고 다음 기획서를 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느긋하게 기획서를 또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시 반입니다. 벌써 세 번째 기획서를 당신은 쓰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힘이 더 솟아나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으므로 점점 더 쓰면 쓸수록 능률이 오를 정도입니다. 11시, 네 번째 기획서가 완성되고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당신에게 어떤 후배가 왔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서 말이죠. 당신은 천천히 열심히 알려줍니다. 당신은 느긋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11시 반이 되었습니다. 모든 기획서는 완성되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12시입니다. 당신은 일이 진행되어서 정말 대만족입니다. 당신은 아무리 바빠도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너무나 만족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바쁘면 바쁠수록 시간이 천천히 지나갑니다. 이제 시간과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당신을 기다려줍니다. 당신의 하루를 지금부터 두 배, 세 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능률은 점점 올라가고 당신이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공부를 하든 당신은 너무나 시간이 여유롭게 편안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든 간에 천천히 여유롭게 집중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하게 모든 것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난다면 당신의 삶은 바뀌어 있을 것이며 당신은 건강하게 여유롭게 느긋하게 모든 것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길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하루는 효율적으로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당신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 부모님 너무나 좋아하고 당신을 칭찬합니다. 당신은 그러한 사람입니다.